그냥 지금 스키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크레이트를 집어넣어가지고 크레이트 들어가는 행동 자체에 지금 거부감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크레이트 게임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런 데다가 머리를 밑에다가 집어넣는 교육을 먼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먹을 걸 가지고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보이는 데다가 머리를 집어넣는 이 크레이트 입구에 들어가는 그거에 대한 거부감조차 지금 거부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곳에 머리를 집어넣는 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스. 쳐다봤기 때문에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트리다이빙처럼 던져가지고 리셋시키고요. 다시 와서 내 손을 쳐다보지 마. 이 안을 쳐다봐라. 리셋 이제 넣어가지고 왔을 때 발견하게 할 겁니다. 저 안에 못 발견했어. 다시 리셋. 다시 리셋. 그렇지. 그래서 제가 루어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얘가 볼때이 안에다 넣지 않는 이유는 루어링을 안 하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행동 패턴이 이 안을 서칭하게 만들 거예요. 리셋. 이 안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와서 자동으로 얘 체크하고 다시 리셋. 체크. 리셋. 체크. 리셋. 체크. 예스, 그때 계속 머리를 넣고 있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예스, 그때. 리셋, 체크, 예스, 쳐다봐가지고 준 겁니다. 그래서 이쪽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지금 점점 놀이 형태로 없애고 있어요. 리셋, 체크. 근데 손을 쳐다보지 말고. 루어링을 진짜 많이 당했구나. 예스, 그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머리 썼다고 헥헥대고 있어서 힘들어. 머리 써가지고 머리 쓰는 기회 처음 받아봤지. 힘들어요 지금. 잠깐 했는데. 귀여운 스키. 욕 아닙니다. 스키예요 스키.